2011년도부터 2012년도 2개년도죠. 2개년도 동안 그 뱅커스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 취업한 은행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은행에 들어간 친구들의 계략적인 스펙이 나이대는 어느 정도고 학점대는 어느 정도고 뭐 이 토익은 몇 점대 정도고 이런 스펙 그 통계 자료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토익 점수 궁금하잖아요. 이 토익 점수를 보니까 은행에 들어간 친구들 보니까 저 토익 없는데 은행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토익 점수를 보니까 최하 점수,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분들의 최하 점수, 최고 점수예요. 토익 점수 없어도 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토익 점수 좀 만들지 왜 안 만들었냐? 라고 질문을 하면 토익 누구 뭐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하기 싫습니다. 끝까지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까 이 토익은 100명 중에 2명이라 그랬잖아요. 무토익이. 무자격증은 100명 중에 17명이 무자격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고시공부에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고시공부에서 합격했던 그 사람을 난이도 100자리를 뚫었던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업종별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서류 전형할 때마다 클릭해서 원서 제출을 하는데 요 앞에서 똑똑 떨어져요. 이까지 도착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취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취업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내가 이제 저 목표물, 이 안에 있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이 표를 다 이제 다 메웠죠? 메꿨죠? 자, 이거를 다 적어보면 내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목표가 관역이 저기 있으면 관역까지 나를 올려라. 그냥 은행 텔러만 향해서 그냥 죽도록 달려가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딱 그 표를 보는 순간 내 목표는 몇 번에서 몇 번 사이, 여기에 줄을 쫙 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밴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내 목표. 그 다음 내 위치는, 내 현재 위치는, 열린 채용의 정확한 의미는 지원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열린 채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냐, 아까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에 따라서 나한테도 과연 100대 1인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과연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룹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그룹에서 내가 1등을 해본 적이 있던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그 500명 중에서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500명 중에 1등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냐?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내 친구도 되는데, 나도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 친구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 거고. 은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19,800명은 떨어뜨리고 200명만 붙여야 돼요. 200명만 붙이는데 이 200명이 붙은 사람, 이 지금 그래프는 지원한 사람들의 2만 명의 그래프잖아요. 붙은 사람 200명의 그래프를 이번에 한번 그려봅니다. 어떤 그래프일까? 200명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있겠죠? 자, 요 그대로 눌렀던 게 1번. 고 위로 더 올라갔던 게 2번. 오른쪽으로 치우친 게 3번. 왼쪽으로 치우친 게 4번. 이제 자기가 자기 거 점을 한번 찍어볼 수 있겠네요. 근데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점을 각각 항목별로 스펙별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냐면 불행히도 전부 다 여기 어떤 거는 경계선 여기 밖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을 스스로 찍으라 그러면 제가 여기 찍어놓은 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똑같은 스펙이라도 똑같은 825인데 한정인 씨는 825인데 또 제가 여기다 껐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다 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무슨 차이인가 하면 똑같은 825인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825인 거하고 전문대학교 학생이 825인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이 만약에 끊는다 825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 끊습니다. 근데 전문대학교 학생이 825다 그러면 여기다 끌 거란 말이죠. 이 차이처럼 똑같은 825라도 어떤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825 객관적으로 그냥 수치로만 가지고 825니까 나는 여기다. 아까 850에서 954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끄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거를 찍으면 백발백중 틀립니다. 각 스펙들 간의 상대 평가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에서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기 한 명 거 스스로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스펙을 만들어 가는 방법인데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그러니까 아까 저 우리 창원에서 올라오신 분이 토익 말고 토익 스피킹으로 대체는 안 됩니까? 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크나큰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핸디캡이 학벌입니다. 그래서 이 AFPK라는 자격증이 이 학벌이라는 이 저의 핸디캡을 물리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친구가 답변을 합니다. 다 똑같은 기분일 느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스펙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이 논술 같은 거는 그럼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지 시험이 되는지 알죠? 저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텔러로 1년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행원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력이 행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을지 은행권 필터링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동일한 은행 면접을 여러 번 떨어진 지원자 같은 경우는 뭐 불이익이 있는 건지 저는 IBK 기업은행에 가고 싶어서 그때 채용 설명회에 들어가니까 행원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해서 만약에 공채 행원이 안 되면 텔러에 들어가서 이제 행원으로 전환할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정규직 전환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네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좀 이따 한 목에 이야기해 드릴게요.